오늘 저희 경북영천 본사에 왔습니다. 요거 기계 이름이 뭐라 그랬죠, 사장님? 팀캔 테스트. 팀캔 테스트라는 기계인데, 자, 지금 저 쇠를 갖다가 지금 사장님께서 이렇게 넣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저 압을 줘서 저거를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홈이 하나도 없는 게 보이시죠? 매끈한 겁니다. 매끈한 상태에서, 어머, 다른 엔진 오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순정 상태에서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압을 눌러서, 자, 500까지 해서, 자, 스피드가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홈이 나갔습니다. 자, 갈렸죠. 500이라는 그걸로 치수를 했을 때 이렇게 갈린 게 보입니다. 자, 다른 이제 타사 엔진 오일을, 엔진을 첨가제죠, 저것도. 캡 되겠네. 네? 엔진 오일. 엔진 오일? 타사 뭐 좀 좋다라는 엔진 오일을, 자, 안 찍혀. 이렇게 해서 풀어가지고 놓고. 자, 아까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서 갈린 상태하고, 이제 보시면 아무것도 안 갈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아까도 500까지 올라갔었는데,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올라가고, 네네. 네, 500까지 해서, 자, 끄고, 자, 나왔습니다. 보시면, 자, 타사 엔진 오일. 자, 아무것도 안 했을 때도 이만큼 갈렸고, 타사 엔진 오일 했을 때도 또 이만큼 갈렸습니다, 쇠가. 자, 이제 우리 멀티 오일. 엔진 오일 첨가제 멀티 오일을 이렇게 싹 발라놓고, 다시 안 돼 있는 부분. 네. 보여줄게요. 자, 아까 갈려있던 거를 해서 새 걸로 다시 해가지고, 자, 멀티 오일을 바른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500까지 갔는데, 아까 제가 새 갈리는 소리는, 더 넘어갔는데, 800, 900, 자, 100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쇠 갈리는 소리가 안 나고, 자, 내고, 자, 이게 멀티 오일입니다. 첨가제. 자, 칼과 한번 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요쪽은 저거고, 요 위에 등선에, 잠깐만요. 살짝 갈린 거. 천이 넘어가게끔 했는데도 이렇게 살짝 갈렸습니다. 자, 장착 전에 했던 거는 이 정도가 홈이 파였는데, 자, 멀티 오일을 살짝 발라서 했는데, 요 밑에가 타사 그 엔진 오일로 했을 때도 이만큼이 갈렸고, 멀티 오일 했을 때 요 위에 지금 딱 보이는 거, 조그맣게 갈린 거, 보이는 거. 요게 우리 멀티 오일의 효과입니다. 아, 지금 또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예, 네, 멀쩡한 거 넣고. 자, 우리 멀티 오일 살짝 발라놓기만 했는데, 볼게요. 쇠소리 하나도 안 납니다. 아까 쇠소리 막 갈던 소리 났는데, 지금 보세요. 900, 1000까지 올라갔고, 똑같은 압, 더 이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연기가 이렇게 살짝 나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사장님들? 자, 깨끗합니다. 살짝 들어가 있지. 여기 밑에 있는 홈하고는 완전 차이가 납니다. 야, 대단합니다. 오늘 저희, 예, 이거 찍으려고 일부러 또 서울 경기 총판에서 일부러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거 딱 멀티 오일의 효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벌써 소리가, 야, 이거 말이 됩니까? 자, 천까지 갖고, 자, 다시 한번 떼보겠습니다. 연달아 두 번씩. 연달아 두 번, 그냥 살짝 바른 상태에서 두 번을 했는데도 보시죠. 조금 살짝 이렇게 홈이 가 있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살짝. 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는
이 멀티 오일이 첨가했을 때 어떤 게 다 좋아지는 겁니까, 대표님? 요 오일을 가르면은 네. 소음, 부드러움. 요 멀티 오일은 네네. 모든 차종의 그 미션 네. 하다못해 그 파워일 오일까지 그 첨가가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미션 오일까지도 가능. 미션 오일도 가능합니다. 예예. 예. 자 이게 지금 저희 그 라파 플러스 원 그리고 또 무등학 터보 해오리 그 본사 사장님하고 저희 또 저 서울 경기 총판에서 내려와서 이걸 지금 일부러 찍는 이유가 이 영상을 보시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지금 벌써 딱 눌렀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거와 타사 제품으로 했을 때 테스트했을 때는 벌써 압을 500까지밖에 안 눌러도 기계가 막 깎아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하게. 근데 우리 거 멀티오일 살짝 바른 상태에서 여기다 살짝 바른 상태에서 그거보다 배가가 되게 500이 아니라 1000까지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살짝 이렇게 살짝 있을 정도로 엄청난 효과가 있네요. 사장님. 그죠? 아 이거 대단합니다. 자 요 제품 저희 어차피 저희 제품들이 믿거나 말거나로 많이 하는데 우리가 라파 멀티오일이라고 명명을 한 이유가 미션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까지 다 첨가가 가능한 제품이고요. 승용차 기준으로 뭐 엔진오일을 가를 때 300ml 정도만 되면 된다고 저희 또 영천 기술 대표님이 말씀하셨고 300ml로 중간에 첨가만 해도 진동 소음까지 항상 좋아지고요. 지금 요 제품이 저희 그 장착하신 분들이 추가로 많이 하시는 부분들인데 그 저기 모 업체에서 그 엔진오일 첨가제를 많이 넣는 영상을 봤는데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자, 그 제품은 점성이 그죠? 점성이 찐덕찐덕하다고 좋은 거냐? 사실은 그분은 차를 모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더 악효과가 날 수 있는 건데 그게 마치 엄청난 좋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차량마다 그 점성의 점도를 맞춰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겁니다. 네. 자, 그거는 저희 오일은 어떤 차량이든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 다 했을 때 엄청난 효과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한번 첨가해 보시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첨가해 보시면 야 정말 대단하다.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차량들, 그죠? 노후화가 심한 차량들, 엔진 진동 소음 심한 차들, 바로 효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오늘 안내를 하고요. 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믿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뭐 택배로도 지금 전국에 많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보이는 병은 100ml짜리. 자 휴대가 간편하게 해서 미션 파워 네 같이 쓰는 거. 네 엔진 오일 그리고 미션 그리고 파워 오일 다 쓸 수 있는 요 제품은 특허가 나온 제품입니다. 요렇게 해놓은 제품들은 거의 없고 사실은 뭐 이름만 되면 좋은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메이커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액 자체의 그 제품이 워낙 훌륭한 제품이지만 영세업자에서 특허를 내고 엔진오일 미션오일 파워오일까지 다 교체할 수 있는 이런 특허 제품은 유일무이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아 개새끼 어딨어. 네. 아이,